안녕하세요. 문학지원부장 정대훈입니다. 예, 그 2018년도 문학 분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문학 분야는 지금 저렇게 사업이 요 다음 페이지까지 해서 총 6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문학 주관하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사이버 문학 광장은 공모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 사업 중심으로 이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르콘 문학창작기금 문예지 발간 지원 사업 그리고 문학행사 및 연구 지원 사업 이 사업이 작년도에는 이제 진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저희 이게 이제 대표적인 복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개가 그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문학 집필 공간 운영 지원 사업은 저희가 이제 집필 공간을 전국에 있는 집필 공간 5개소를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가들이 이제 그 저기 집필을 할 때 그 공간 집필 공간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일정 기간 머물면서 이렇게 이렇게 집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2개년 사업이고 올해는 2년차 되는 사업이라서 올해는 공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자료로 가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예,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다. 예, 사이버 문학 광장인데요. 여기 그 다른 문학 분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많이들 오셨을 텐데 여기서 기억해 주실 거는 인터넷 주소입니다. 그 네이버에서 사이버 문학광장 또는 문장 이렇게 검색하시면 문학 포털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뭐 문학 분야가 아니더라도 한번 관심을 갖고 거기 서비스되고 있는 사업들이 문학 집배원 그리고 뭐 청소년 그 사이버 그러니까 창작 공간인 글핀 그리고 뭐 문장 웹진 그리고 이제 문장의 소리 팟캐스트 방송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저희 공모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표적으로 이제 그 진행되는 그 작가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았다가 이제 올해 이제 다시 복원이 된 사업입니다. 지원 신청 자격을 말씀드리면요. 시, 시조, 소설, 희곡, 아동문화, 동시동화 포함해서 수필, 평론 등 문학 분야 작가 중에서 등단 5년 이상의 작가이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단 5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만 36세 이상이면은 이 사업에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선정 작가를 저희가 1,000만 원의 이제 그 포상금을 이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는데요. 올해 규모는 약 90명 정도가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정 조건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 그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다만 이제 작품집을 발간할 계획에 있는 작가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품집을 향후에 2년 이내에 이제 발간된 작품집을 저희한테 이제 실적 보고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문학 그 문예지 발간 지원 사업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업이 작가들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면 이 문예지는 작가들이 활동하는 그 운동장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 원고료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뭐 문예지를 발간하는 단체나 출판사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듯이 저희가 지원하는 규모는 약 50종 정도를 지원하고 호당 350에서 450씩 이렇게 차등해서 이제 지원을 합니다. 문예지는 뭐 월간도 있고 격월간도 있고 개간도 있고 반년간도 있습니다만 각 호에다가 이제 그 지금 그 발간 지원하는 규모를 곱하셔서 그 지원 규모를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는 그 2017년도에는 체육기금으로 긴급 편성이 돼서 이제 5억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 기간이 약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체육기금으로 지원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정산이 완료된 2018년 5월 이후부터 이 사업에 이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문학 창작 상실, 문학 행사 및 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개인이 신청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단체가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유형은 문학 행사 그리고 연구 지원 사업 이렇게 두 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지원 신청 자격은 그 전국 규모의 문학 행사 및 연구 조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 단체, 문학 단체나 공인, 출판사, 조직위원회, 민간 재단 등이 해당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이게 그냥 단일 그러니까 그 단기성 사업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사업들을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2개년간 그 유사 사업이 운영됐던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문학 행사하고 연구조사 사업의 이제 규모와 이제 그 사업의 특성상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총 지원 금액은 1억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적지만 그 올해 그러니까 이 사업도 이제 그 과거에 진행이 되다가 중단됐던 사업인데 이제 복원이 되는 사업인 만큼 이런 행사나 또는 연구 이런 그 사업을 그 운영하시는 그런 단체들의 많은 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문학집필국 공간 운영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그 2개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공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료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겠습니다. 아,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설명을 넘어갑니다. 예, 하여튼.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박수는 뭐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